through spending in the U.S. or $99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인도네시아로 가봅니다. 실종됐던 인도네시아 여객기가 밀림지대에서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정선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 정선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인도네시아 항공기가 또 추락했는데요. 항공기 기체는 발견이 된 거죠? 네, 발견됐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실종된 트리가나 항공비행기가 이날 4시경에 그 추락했다고 목격자들이 그 증언을 했고요. 네. 그 다음날 아침 그 옥시빌 항공에서 12km 떨어진 지점에서 추락 항공기를 발견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수색 구조청에 따르면은 말이죠. 네. 사고기는 그 54명을 태우고 이륙을 했는데 옥시빌 공항을 향하던 중 통신이 두절됐는데요. 네. 사고 추락 지점은 2,600m 고산 지역 지대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사고가 나고 이틀 후에가 그 구조대가 도착을 했는데 아쉽게도 생존자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고의 원인 어떻게 알려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옥시빌 공항으로 가는데요. 네. 공항에 기상대가 없었다라는 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옥시빌 지역에서 기상대가 없어서 사고기 조종사들이 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게 하나의 사고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파푸아 동부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정글이 굉장히 일창하고 그리고 지형이 험하고 그리고 낮은 비구름이 자주 끼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네. 전문가들 사이에 항공기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기가 난 항공기는 외국인이 탑승하지 않았고요. 네. 승객과 승무원 모두 인도네시아 내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요. 이 항공기가 빈민 지원금을 수송하는 중이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기에는 빈민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 65억 루피아가 실려 있었는데요. 네. 4개 자리에 담긴 지원금은 4명의 그 소송 인원과 함께 옥시빌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는 정부가 시행 중인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그 다음날 인도네시아 독립 70주년을 맞는 17일에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지원금으로 주민들에게 분배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8개월 사이에만 벌써 세 번째 항공기 참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해서 이 나라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조코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네. 1년도 되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그런 비행기 사고가 3차례나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에 앞서 지난 6월 말이죠. 북부 수라트라 매단에서 122명이 탄 군 수송기가 주거 지역에 추락을 해서 네. 탑승객 전원을 포함 한 140여 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잘 아시다시피 162명을 태우고 수라바를 출발한 싱가포르로 향하던 그런 비행기가 에어아시아가 네. 추락을 해서 큰 충격을 주는 사건 기억도 아주 생생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덴파사리에 착륙을 시도하던 그런 라이언에어도 역시 탑재를 그 지나쳐 바다에 빠지는 그런 사고도 발생을 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요, 이번 사고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어요? 사고가 난 다음날 인도네시아는 독립 70주년을 준비한 정부와 국민들이 축제에 쌓여 있어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인도네시아 전 메디어 TV들 아주 폰뉴스로 이렇게 생방송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승자나 항공 이 사고기는 말이죠. 인도네시아에서 국내선만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네. 1991년 설립한 지금까지 14건의 그런 주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유엔연합에서 취항금지 항공사로 리스트에 올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승자나 항공사에 따르면 자기네들은 과적에 의한 사고는 아니다. 네. 단지 악천후에서 여객기가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항공사는 노후 여객기를 14개나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항공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유럽연합 등지에서 트리가 항공사뿐만 아니라 쉬운 항제사 인도네시아 그런 항공기 특히 가르다 항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항공사에 대해서 운항 중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 항공국도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 항공기에 대해서 입항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아무리 저 악천후가 직접 원인이라고 해도 어느 나라든지 또 안전 규정 지켰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국민들 네. 많이 불안해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다 군부 국가인 거죠. 네. 전국이 34개 주와 98개 도시 그리고 415개 정도 군을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 이런 사고기들을 저도 많이 이렇게 타고 이상한 네. 기종들을 저희가 많이 타봤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깔리만탄을 오지에 다녀오긴 했는데 육상 회선을 이용하려면 일주일 넘게 걸리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비행기 노선 알겠습니다. 있는 곳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선 리포터였습니다.